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이 방역 강화 조치가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최근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감염 경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취재 기자 연결 알아봅니다. 김완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일단 수치상으로는 확산세 주춤하는 모습이죠?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248명 나왔습니다. 전날 닷새 만에 200명대로 내려간 흐름을 이틀째 이어갔고 지난 18일 이후 가장 적은 규모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238명이었는데 서울이 91명으로 일주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갔고 경기 79명, 인천 1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83명이 나왔습니다. 또 교회발 감염 외에 마포구 군 관련 사무실과 동작구 요양시설 그리고 동대문 타코클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와 관련해서도 6명이 확진되는 등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누적 확진자는 19,947명으로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22.7%로 지난 4월 집계 시작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특히 서울시는 지난주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사례가 31%를 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오늘부터 본격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써야 인정됩니다. 실내는 모든 곳에서 또 실외도 2m 거리 두기가 안 되는 경우 반드시 써야 합니다. SBS CNBC 김한지입니다.